직접 잡을 수 있는 한옥 민박 체험이 있고요. 네. 또 가야금이나 판소리, 네. 또 부채를 만들어 볼 수 있는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장이 있습니다. 부채 만들면 더 재밌겠다. 안녕하세요, 선생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예. 네, 반갑습니다. 예. 아, 반갑습니다. 네. 아, 예. 저는 무형문화재 48호 접선자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 유일의. 예, 서민용 부채장은 제 혼자입니다. 이야, 박수. 박수, 박수. 아, 저 박수. 대단하시네요. 인간 무형문화재 저 처음 봤어요. 영광입니다.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부채들이 바로 직접 만드신 선생님께서 만드신 부채들입니까? 네, 부채들입니다. 이야, 정말. 그러면 저 네. 부채 춤출 때 쓰는 부채도 선생님께서 만드세요? 네, 그 춤을 무용수들이 추고 있는 부채는 전부 제가 만들어드립니다. 아, 이거. 네, 이게 네. 저희 국악한마당에 자주 나오거든요. 예, 네. 이게 이렇게 한 번에 쫙 펴내는 거. 이거 어떻게 해? 이거 피나면 나도 선생님. 정말 궁금했는데 이거는 뭔가요? 햇빛을 가려주는 부채입니다. 대리운전이라고. 근데 평중에서 사용했습니다. 그 햇빛을. 양산 네. 같은 거죠? 예, 양산. 아니, 제가 네. 기억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. 제가 나가면 항상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옆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많이 받네. 맞아 맞아. 종민아 어울린다. 이렇게 제가 하면 자 이렇게 오면 이렇게 그렇죠.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면 잘 어울린다. 예, 뭐 항상 이래가지고 고기를 많이 번 거네. 진짜요? 네. 이게 그거구나. 오, 멋지네요. 괜히 물어봤구나.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희가 선생님이 부채를 만드는 걸 한번 전 과정을 한번 지켜볼까 하는데 예 그렇게 예예 예. 여기 3년생 오. 왕대입니다. 오. 왕대를 보통 한 1.5cm 두께입니다. 이렇게 일정하게 계속 이렇게 야, 이거를 이렇게 날카로운 칼로 이 얇은 대를 자르면은 부채처럼 정 바르는 분야는 얇아야 합니다. 위에는 손에 쥔 분야는 두껍고 예. 그리고 생대 때는 냄새가 좋습니다. 맡아보세요. 네. 대나무 향이 납니다. 향이 납니다. 선생님 촉촉해. 지금 부채를 만드신 게 몇 년 정도 되셨습니까? 48년 됐어요. 아, 그래서 48호시나요? 거의 우연의 일치입니다. 우연의 일치. 또 제가 생년을 낳는 해가 48년 넘어. 봐봐, 한번 딱 켜니까 방송 물량이 쫙 나오잖아. 아니, 선생님. 부채를 어떻게 만드시기 시작하셨어요? 계기. 저희 할아버지 때 부채를 만드는 가업으로 내려와요. 할아버지, 아버지, 선생님, 3대. 네, 옛날에는 요거 평생을 한 집에서는 쪼개기만 하고 네. 이제 초집 깎고 이제 집집마다 집집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. 네. 근데 지금은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우리 문화가 없어져 버렸죠. 아쉽네요. 그래서 이렇게 이제 초집 이렇게 제자로 이렇게 깎습니다. 네. 깎은 다음에는 예. 뭐요? 계속 이쪽으로 눌러주시고. 오 신기해. 우리는 비비라고 그러는데 비비 지른다고 그래요. 비비. 비벼서 한다고요? 이거 사복인데 사복을 이렇게 박. 사복. 그 이제 칼이 좀 위험합니다. 그래서 머리 죽인다고 그래요. 네. 머리를 죽인다. 머리네요. 뭐 여기 머리잖아요. 아 날카로운 머리를 부드럽게. 손에 쥐기 편하게. 아 저는 야 진짜 수작업이 되나. 엄청난 몇 세? 30세. 장비를 제가 만져서. 어머 저렇게 한 번에. 아 저 잘 들어보네. 이거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있어요 이걸? 낙인 같이 하는 거야. 그래서 그러면은 부채가 다 됐습니다. 이제 제가 바르기만 하면 돼요. 이야. 뭐 기계로 찍어낸 것 같아. 27세예요? 예 27세. 27세. 한시마 네. 이거 할래? 이렇게 크게 봐. 좀 보고요. 신기하다. 여기에다가 한 장씩 올려. 이렇게 해요. 오! 여기다. 오, 진짜 미쳤어. 네. 우와. 10분 있으면은 정리하고 풀어오고 대나무 자르고 닦고 있습니다. 아, 10분. 네. 10분 후에는 사용을 해요. 네.
그래서 여기 걸리게. 네, 이렇게. 손 안 다치게 조심하세요. 자, 치고. 옆으로. 자, 치고. 저쪽에, 저 치고. 저쪽에 주세요. 진짜. 느낌 왔다. 재밌을 거예요. 세게 쪼개 는 거예요. 재밌어요. 자, 그 다음으로는, 그 다음. 그건. 진짜? 어디에? 오빠에다가. 걸어놓고? 오빠에다가 빨리. 정민아, 일로 와봐. 네가 한번 해봐. 봐서. 끝이 없다. 아, 나 진짜 촘촘하게 참 잘하는 것 같다. 안 다쳤어요? 신도 깎이면 날 쓰실 것 같아요. 그게 이. 아니, 저 정신수양에 대합니다. 여기다 집중하고. 가위바위보. 아니지. 붙여줘야죠. 아. 삐졌어요? 강. 타이머. 아까 겨드랑이 따뜻한 거 아니야? 신년풍. 겨드랑이는 같이 들어줘. 이쪽으로 통과되게. 근데 시원하다. 땀 봐. 이게 진짜 어려워, 이거. 이게 뭐가 어려워요. 자, 이제 그러면 각자 앞에 놓인 부채에다가 작품을 하나씩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물론 심사는 우리 김대석 선생님께서 해주실 겁니다. 자, 다 같이 시작! 과거 보는 거. 오, 진짜 떨려. 망치자 봐. 이제 주어진 시간 내에 완성된 부채를 가지고 이제 시험대에 오르겠습니다. 먼저 가하나부터. 자, 작품을 공개하겠습니다. 오! 오~ 그 옆에서 달을, 달물이 가득한 밤에 달을 즐기고 있는 저입니다. 그리고 여기는 제가 갖고 싶어하는 배산 인수 지형에 있는 저의 단독주택. 언짜로 보이요. 네, 알겠습니다. 집 없는 서름을 담아봤습니다. 예. 멋지십니다. 전생을 표현해봤습니다. 인생. 달걀이고 병아리 그리고 중닭 명대 그리고 완성본 그리고 마지막 닭 가슴살로 마무리 줍니다. 영혼을 제가 부채로 표현해봤습니다. 자, 우리 뒤에 우리 뭐야?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다고는 하나 낭만 식구들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없고 도처에 안식처가 많다고는 하나 담양 죽향마을보다 더 좋은 곳은 없네. 저는 되게 얄밉지만 좋은 글이었어. 아, 제 작품 잠깐 없어 보입니다. 예. 자, 모두가 그렇습니다. 열심히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담양을 사랑하시고 또 부채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부채는 산소화 쪽이 좀 유리합니다. 그래서 이 아나운서님께서 그리신 그림은 그 남종화 여백이 많이 남고 여백은 보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그리게 합니다. 그래서 이 아나운서님께 노대개미 상을 드리겠습니다. 예. 좋은 건물에서 살고 싶다는 그런 얘기인데. 네, 그렇게 대학의 선물을. 오, 선생님! 네. 아니에요! 선생님! 네. 저희들 다 나왔습니다. 예. 어우! 맑은 향기. 예. 제 이름 여기 있어요. 무형문화재 48호 선저장 금원 김대석이 가지고 낙관 찍어줍니다. 예, 한번 잘해봤죠. 축하해요, 박수를. 아,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저거 진짜 갖고 싶다. 네, 그리고. 힘있게 던져, 힘있게! 힘있게! 투자들도 좋아!